안녕하세요, 늦가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핫토이의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전 조금 늦게 주문하는 바람에 2차로 받았네요. 박스 앞을 자세히 보면 다이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 첫 다이캐스트입니다. 떨리네요. 양 옆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인데 별거 없습니다. 겉표지를 벗겨주고 박스를 빠르게 개봉해 볼게요. 제가 마크 50 리뷰를 정말 많이 봤는데 다이캐스트에서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맡아봤어요. 진짜 좋았어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의 첫 번째 박스 구성입니다. 헤드 조형과 손 루즈가 있네요. 첫 번째 박스 밑에 두 번째 박스가 있어요. 구성은 아이언맨의 무기와 날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정말 영상이 실물을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였어요. 얼굴 조형부터 보면 앞, 뒤, 옆모습 모두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헤드 조형에서 흠잡을 만한 곳은 없었어요. 진짜 멋있죠? 몸통 조형은 관절을 최대한 가려주면서 매끈한 느낌을 살려준 것 같아요. 특히 저 등발이 진짜 멋있고 어깨와 팔도 슬림하게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가슴 부분을 열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내부 디테일까지 살려줬어요. 하체도 상체와 마찬가지로 매끈한 느낌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관절 가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관절 이음새 부분의 규격이 조금 커요. 전체적으로 관절 이음새 빼고는 흠잡을 데 없는 멋진 조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관절을 볼게요. 목 관절은 360도로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자연스러운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 관절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360도로 돌아가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어깨 관절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면서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물론 앞뒤로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면 관절을 가려주면서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할 때 전체적으로 도색가짐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팔꿈치는 90도 이상 움직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장갑이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가동이 가능합니다. 허리 관절은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고 양 옆으로는 이 정도, 앞 뒤로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내장되어 있는 장갑을 열어줄 수 있어요. 멋있죠? 내장되어 있는 장갑을 열어주면 앞, 뒤, 양 옆으로 더 큰 폭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벌어지는 건 이런 느낌으로 벌어집니다. 앞, 뒤로도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무릎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잘 움직였어요. 발관절은 이런 식으로 내장되어 있는 장갑이 올라가면서 발등관절이 움직이고 앞뒤 양옆으로 잘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루즈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루즈는 토니 스타크의 헤드입니다. 조형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일단 아이언맨의 머리를 빼주고 목도 빼야 하네요. 헤드와 목을 이어주는 장갑을 껴주고 헤드를 갈아 껴줍니다. 진짜 헤드 조형은 핫토이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재탕인 것만 빼면 앞뒤 옆모습 모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두 번째 루즈는 손입니다. 전지 가동 손 두 쌍과 가동하지 않는 손 두 쌍이 들어가 있어요. 손은 간단히 이렇게 빼서 교체해주면 됩니다.
잘못 꼈다. 세 번째 루즈는 마크 50의 날개입니다. 일단 날개뼈 부분을 열어주고 등 부분을 열어줍니다. 이 네 개의 구멍에 날개를 맞춰서 끼워주면 결합이 됩니다. 날개를 자세히 보면 6개의 칼날 같은 것들이 나오는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멋있죠? 네 번째 루즈는 블라스터입니다. 바로 착용해 볼게요. 일단 팔을 빼주고 이렇게 쏙 꼽아주면 됩니다. 악어 입처럼 생겼는데 꽤 멋있어요. 마지막 루즈는 왼손에 착용하는 작은 블라스터입니다. 손을 빼고 팔뚝 장갑을 빼줍니다. 그 위에 블라스터를 껴주고 손도 다시 껴줍니다. 얼굴, 등, 양쪽 팔, 양쪽 다리에 있는 LED 스위치를 모두 켜주면 돈이 아깝지 않는 LED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 건데 LED 수감하실 때 관절을 많이 움직여줘야 확실하게 수감할 수 있다고 해요. 마크 50은 불량품이 많다고 해서 꼼꼼히 체크해줬어요. 제 거는 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조형부터 관절 가동까지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다만 가동할 때 도색까지만 주의해야만 하는 제품인 듯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